반죽이 다 되면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휴지시켜 주시면 돼요. 짤주머니가 있으신 분들은 짤주머니에 넣어서 마들렌 팬에 넣어주시면 되시고, 짤주머니가 없으시면 그냥 숟가락을 이용해서 넣어주셔도 되세요. 오일이나 버터를 일단 발라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밑덧가루로 약간 살짝 칠해주시면 모양 자체가 되게 예쁘게 분리된다고 해요. 근데 혹시 몰라서 저는 덧가루로 칠한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오일만 하는 거,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. 제가 마들렌을 두 번을 구워봤는데, 아까 전에 처음에 오일이나 밀가루를 덧바르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약간 분리했을 때 묻어나는 게 있어가지고 까진 상태였고,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제가 180도에 13분 정도 구웠어요. 그래서 편 마들렌이 됐는데, 지금 두 번째 구웠을 때는 제가 이제 170도에 12분 구웠더니 딱 온도가 너무 딱 맞게 잘 됐어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맛을 보면, 안까지 골고루 잘 익었고요. 간식용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보관하기도 좋고, 그 다음에 약간 좀 봉지, 조그만 봉지 같은 거 사가지고 약간 주변 지인들이나 뭐 회사 같은 데 이제 가져가서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오일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덧가루 한 거랑 오일만 했을 때 차이점이, 아까는 없는 줄 알았는데 오일만 바른 거는 살짝 이렇게 얼룩덜룩한 느낌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오일 바르고 덧가루 한 거는 이렇게 약간 뭔가 광택 나는 듯이 매끄러움, 요 느낌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, 나는 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일만 바르시면 이렇게 나오고, 그 다음에 난 조금 더 표면이 매끄럽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일 위에 그 아까 덧가루를 바르시면 이렇게 매끈한 표면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게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저는 여기까지.